살리는 비전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 페스티벌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9월까지 한 명 이상 전도한 대상자를 이제 대상으로 감사와 축복을 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한 명 이상 전도를 한 분들을 이렇게 오늘 모셨다. 한 명 이상,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아이고 한 명 정도야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분 이상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한분 이상 전도한 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한 명이 주께 돌아온다. 한 명을 주님께 데려와서 등록시켜서 교회 정착시켰다.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를요 3, 4대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한 명도 평생 불신자를 전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명도 평생 1년이 아니라 그러면서 모태 신앙에 그럽니다. 어떤 목사는 고등학교 나와서 나 목사 돼야지 신학교 가서 그렇게 해서 전도사 하다가 목사 돼 가지고 목회하면서 불신자를 한 명도 불신자를 접해서 전도 못한 목사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종이 한장 주어서 이분 예수 믿게 만드세요. 영접 메시지 못하는 목사가 지구촌에 어느 정도냐? 대부분이에요. 영접 메시지 못해. 그러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 훈련을 모신 걸 해봐서 해야지.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한 명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다. 이겨서 잘하겠다. 기적입니다. 기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말이. 왜냐? 사단이요 견고한 성을 다 불신자를 가다놨어요. 이 갇혀있는 불신자를 이 장식의 삼장 속에 영으로 죽어있는 그 불신 영혼을 살렸어요. 생명 집어넣었어. 예수 생명 집어넣어서 살려서 교회로 데려온다. 예수 믿게 만든다. 거듭나게 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바울이 말을 보통 잘합니까? 말 잘한다. 고린도에서 완전 실력 있는 철학적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 가지고 하다가 실패해버렸어요. 전도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 전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사람을 자유케 하는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 상태에서 저주에서 지옥 같은 이 삶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자유다. 일단 예수 믿어서 나는 해방됐다. 아멘.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빨리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간절한 심정. 전도가 뭐냐. 지옥으로 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독방에 말이요 교도소 청송교도소 독방에 사형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 오늘 석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육체는 어차피 죽지만은 일생 거지만은 영혼은 영원한데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을 해방시켜줬다. 뺏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데려왔다 뭐 두 사람을 데려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사 때 장로 때 1년에 5천 명 영접 카드를 받았어요. 영접 카드를 쫙 지었어요.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유치장입니다. 유치장 가면 한 5, 60명 있으면요. 복음을 딱 전가하고 영접 카드를 딱 던져서 영접 카드 쓰게 하면요. 어떤 때는 거의 100% 다 써요. 그래서 5천 명 채운 거지 사실은. 100% 어떤 때는 막 한 80명 한 번에 다 영접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보통은 한 반 정도 영접해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서 보험을 전개했다면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험을 전개하고 오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간증하고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한 4, 5명 가서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몰라요 난 누군지도.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합동체에 있을 때 강도사 오지 준비한다고 기도원에 앉았는데 점심을 먹고 좀 휴식 시간에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 새롭게 아서 나온 이 깡패 두목이야. 부산에서 깡패 두목인데 이 사람이 마약의 이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교도소가 가기 위해서 유치상에 들어갔는데 정은주 집사라는 사람이 와서 보험을 전개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 소리 하더라고. 와 내가 머리가 번쩍 소리. 이야 내 이름이 나오네. 몰라요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지금까지 몰라요. 그런데 방송 듣고 알았어. 그때 보험을 전개해서 내가 지금 이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간증 새롭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와 합니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인다 하잖아요. 잔치가 뭐 우리 아주 뭐 그렇게 간단한 우리가 순서를 했지만 천국에서 한 사람 돌아오면 잔치가 벌인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합니다. 완전 사단에서 빠지는 창세기 3장 완전히 여기서 빠져. 이거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 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전도자들. 한 명 이상 주께로 인도하신 분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도 하면 스타 돼요. 오늘 우리 전도한 1009명, 오늘 오신 참석한 분들,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해 주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스타들입니다. 물론 꼭 숫자를 데려와서 하는 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게 전도가 되어지게끔 선교가 되어지게끔 하는 모든 기관들도 있고 부서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하다 보니까 새신자 불신자를 등록할 수도 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도하도록 전도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간접적인 전도죠.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도록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가지고 보내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는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전도의 이 시작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전도의 마무리는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교회화가 되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화가 될 때까지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제 방향은 새 가족이 영적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나 하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개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 이걸 재생산이라 그래요. 재생산. 그러니까 내가 사가족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했는데 또 한 사람 데려왔다. 막 쉽게 설명할게. 손자를 낳았다. 이까지 가요. 이게 진짜 재생산되어지는 이까지.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사실. 그 세 가족이 제대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견딜 수 없지, 복음 증거. 가족이라도 누군 데려와야지. 그런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 끝까지의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저는 우리 교회 무속 전도팀이 무속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돌아왔는데 이거 오게 내가 감사하지요. 야 자랑하면 내가 우리 무속인들이 대단하다고. 그냥 막 이번 주에도 막 무속 그 점쟁이들 점치는 그 모든 신당을 다 철수시키고 대등록했다고 막 자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돌아온 무속인의 생계입니다. 생계. 돌아온 무속인이 돌아왔는데. 무속인의 생계를 일정 기간만이라도 책임을 좀 주는 그런 사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당을 철거했다. 이 말은 뭐요?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생업을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분들이? 그게 늘 개선이에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걸 이 사람들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산업선교회와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돌아온 분들이 어려운다. 산업성 연결해서 이분들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연결시켜 주어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생활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게는 걸맞는 사역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교회 우리 예원교회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넓혀가라. 우리 본당 헌당이라는 이런 미션이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생명 살리는 비전을 지속해라. 생명 살리는 비전 이걸 구체화해 나가야 돼요. 다양한 우리 초청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역동적인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진단을 영적인 열매를 맺느냐라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느냐. 초청받은 대상자들이 이 사가족들이 교회 뿔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이 절대 제자로 세워나가는 본질적 미션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다 사실적인 접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자 오늘로 창세기 강의를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출애굽기를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는 이 크게 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특별히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구원의 축복 이삭 그러면 언약 전달의 중요성이 강조되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요셉 그러면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승리자인 모델이었던 요셉의 이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적 비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이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해골을 그러잖아. 내가 죽어도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약속의 땅, 이 언약이죠. 자신은 비록 애굽에서 삶을 마감하지만은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비전이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까지 여기 숨 끊어지는 마지막까지 언약의 비전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서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이 삶의 내용과 마지막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아야 될 비전이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 성취. 마지막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언계 성도들은 침에 걸리지 않게 해야 주옵소서. 이게 침에 걸릴 뿐이면 골치 아파요. 마지막 유언을 멋있게 못하고 간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죽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멋있게 쓰게 해야 주옵소서. 멋있게 써야 돼요. 네가 누구요? 이런 사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보고 봐요. 당신 누구의 사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 보냈더라고. 침에 걸리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 뭐요? 구속사 성취와 관련된 구속사 성취. 구속사 성취가 뭐냐? 구속사 성취.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라 그래요. 영혼 살리는. 영적 삶의 본질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의 핵심입니다. 이게 선한 일의 핵심. 언약적 성취, 구속사 성취. 자, 우리가 이런 생명 살릴 일에 사실적으로 쓰임 받는 거, 생명 살리는 쓰임 받는 거,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영계전 성도는 장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생명 살리는 비전을 다시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자,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이 땅의 삶을 이제 마치니까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이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델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장사를 치르면서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름 아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장례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들의 불안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잡혔습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았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장례식이 이제 끝나자마자 형들의 이 마음에는 뭐요? 뭐가 없어졌습니까?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어. 자기들을 보호하기도 보호막이 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불안을 느낀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요셉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요셉이 절대로 용서를 할 수도 없을 거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척할 것이다. 아버지 야곱을 봐서 우리를 봐준 거지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한 것은 아니다. 이 불안으로 인하여 늘 이 불확실한 이 공포 여기 늘 느끼게 되었어요. 아, 이게 뭡니까?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없는 일을 없을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 가지고
이 소심한 생각에 까다로운 성질에 염려 체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면요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 이런 거 과거에 매이는 과거에 잡혀 과거 인생 이런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신앙이 못 자랍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문제 사건 때문에 그것이 날 눌려 꿈에도 나타나고 막 수시로 시간만 나면 그냥 막 자기 생각에 차고 와서 밤을 새울 때도 이거 뭐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손입니다. 이 불신앙입니다 이거지. 자 16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향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요셉의 이 형들은 잠잠히 있지를 못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 복수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예언을 그렇게 유언을 했다. 자, 이게 실제로 야곱이 형들에게 유언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요?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뭐 사실이든 아니든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삶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에 잡혀가 과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에 잡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형들의 모습에 요셉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뭐라고 했어요? 울기까지 했다 그래요. 울기까지 했어. 너무 답답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형들은 그냥 뭘로 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전혀 불신자예요. 말 하나님이 없어.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번에는 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또 다 이리가 이 말과 안 된다. 우리 다시 가자 가가지고 참 병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또 말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왜냐? 요셉이 누구요? 총리 아니요. 한 방에 갑니다 그냥. 저 목숨은 요셉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에 상식적으로. 그러니 벌을 기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자, 요셉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형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예요? 사람을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천하고, 성공과 실패,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이렇게 종리 만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솔직히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공부를 잘해 시험을 쳤습니까? 무슨 뭐 노력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다니까. 그냥 인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무슨 요셉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신앙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렘넌트 일곱 명이 싹 다 특징이 뭐냐? 믿음 좋은 사람 특징, 절대 상처 안 받는 사람의 특징, 항상 짓밟는 사람들의 특징,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섬기시는 하나님 믿는 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러면 절대 죽고 믿으면 돼요.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거 뭐요? 하나님 손에 달리지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원수 갚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저를 취했습니까? 나를 이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요구사람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과정 중에서 30일 동안 그렇게 전도하는데 방해하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손에 입힌 인간들은 하나님 다 데려갔다고. 이번 주도 그러더니 함부로 내 내 손 대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그런 공갈을 자주 치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은 그래 돼요. 하나님도 알아서 그 뭐 사람인데 뭐 눈치 봐가면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알아서 다 처리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이 막 저 사람 그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요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양쪽 다 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막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죽게 내 십자가입니다. 시어머니 물어봐. 내 맨 누가 십자가 서로 십자가래. 그럼 하나님 누구 기도 듣겠어요? 다 양쪽 다 보고 계셔. 둘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죽고 하나님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애글복글하면서 밤 못 자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그것을 뭐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잘못했는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이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원수 갚을 이유도 없고 과거로부터 완전 자유 못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에 선이 뭐냐? 늘 생명 구원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생명 구원. 형들도 더 이상 서론 인생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본론 인생을 좀 살아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후손들을 때리고 이제는 언약 전달하면 살자. 지금 교회적으로 생명 사는 열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11월 3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17일까지 3주에 걸쳐서 각 기관, 각 부서, 각 교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에는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슴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불신자들을 삶을 정말 이 삶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던 이 흑암 세력, 이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아유, 뭐 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뭐 꼭 구태여 뭐 그 키가 내가 하면서 뭐 교회 갈 거 뭐 있냐. 여기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단이 놔줍니까 안 놔두지요. 이거 보세요. 무속인들이 돌아온 무속인들이 시달립니다. 오랫동안. 왜냐? 아, 귀신이 날 데리고 왔지 살았는데 이 갑자기 전도자고 예수 믿게 만들 보니까 아니 이 귀신이 가만 놔둡니까? 들어와서 밤에 막 나타나고 막 수시로 나타나서 계속 싸우잖아요. 못 가겠다고, 억울하다고, 난 너 뺏길 수 없다고 예수인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계속 그렇게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 버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 예수 나 이름 위에는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 이름 위에는 사단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런 행사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이 나오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전도자에선. 그래서 스타예요. 영원토록 빛나게 해준다. 영원토록.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이 다니엘 12장 3절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하늘의 스타예요. 스타. 정말 스타입니다. 세상 스타 별볼 없지만 하나님 스타는 영원해요. 영원히 빛나요. 자, 두 번째 요셉의 마지막 전도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이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되죠. 먼저 죽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서 이 땅을 마감하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갈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유고를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애굽의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갈 때 함께 가서 묻어 달라라는 유언이에요. 특별히 요셉은 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돌본다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언약 잡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기반으로. 여러분, 사는 게 모든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환경 따라, 행편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인도 못 받는다니까. 모든 게 언약을 기반으로. 히브리 11장 22절에 보면 언약적 믿음의 인물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에서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 시간표 유언인데 확신에 찬 언약을 말하자. 언약. 언약. 가나안 땅 가야 된다. 내 해골을 가나안 땅 물어들어. 이 언약이잖아. 언약. 가나안 땅이 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온 현장이니까. 자, 이런 요셉의 비전을 사실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챙겼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한 비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탁 잡고 자라면요, 이 과정 속에서 노예도 있고 감옥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죠. 반드시 요셉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 잡은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자,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자신이 죽은 시점에서 생명 살리는 도전했다는 겁니다. 죽는 시점에서. 자,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약속해라. 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아드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셉의 운구 행렬, 그것은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 인생의 꿈과 소망과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운구 행렬을 보고 그렇게 이 주석가는 말했어요.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운구 행렬 그것은 그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현장이었다. 캠프였단 말이야. 내 운구를 내 이 해골을 가지고 갈할 때 운구 이 운구 행렬 자체가 전도 캠프였단 말이야. 아,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구나. 사실 요셉은 평생에 걸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만난 관원들의 꿈을 그렇게 풀어줄 때 그들이 꿈을 꾸고 고민합니다. 아,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고민할 때 그때 뭐랍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 바로왕에게 불러갑니다.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문 듣고 바로왕이 불러 궁중에 불러갔어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 들으니 내가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요셉은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을 증거했어. 이 언약의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우리도 모든 만남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왜 시험 됩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좋은 자리 안 줬다고. 직책을 좀 안 줬다고. 전부 다 나예요. 나. 창세기 3장이요. 교회 안에서. 나를 따라.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아멘. 언약 성취를 보여줘야지. 왜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삶 오직계 삶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틀을 깨게 되면 예틀을 깨세요. 예틀 그 부정적인 예틀 막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는 그 예틀 날 비관적인 말하는 예틀 과거막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 예틀, 소극적인 그 예틀, 그 불신앙의 예틀, 그냥 못 잡는 그 예틀 체질. 하나님 이 밤에 깨워주옵소서. 그 안 깨지면요, 여러분요 크게 창피당합니다. 크게 여러분 당할 거예요. 전능자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트를 갖추게 하는 캠프 주역 되길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요셉처럼 삶의 모든 여정이 생명 살리는 캠프 죽었어도 생명 살리는 그러한 캠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영국의 경제학자 애담 스미스가 그렇게 쓴 경제적 용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지금은 뭐요? 정치, 경제, 스포츠 많은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라이벌 이 정치인들이 이기기 위해서 꾸며놓은 여러 가지 업무 계획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저 사람 뒤에 뭐가 있었어 너 뒤에 누가 있어 이런 보이지 않는 손. 또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 그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손 뒤에서 승부를 조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아담 스미스가 이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은 주로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졌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써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다 부정적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손이시라. 그리고 그 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행하시는 손의 핵심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하면 사람이 멋있게 변화돼. 만날수록 매력이 있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어.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이리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 말은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생명 살아나는 증거의 기도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 기도를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그렇게 이제 집에 가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는데 특별히 우리 영계 심야기도에 나올 정도로 갈급한 이들을 한 심령 한 심령 모든 심령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열망을 이 밤에 부어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체험하는 의원계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지금 모든 문제, 사건, 환경 모든 것 다 종이 호랑인 줄 알고 속지 말고 환경의 문제, 사건에 속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 성취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인 도냐 사단의 인도냐 언제나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긍정이냐 부정적이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 옛터를 벗어버리고 생명 살리는 새로운 주님 열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올해 전도한 1009명과 오늘 참석한 500여 명 전도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전받으며 요셉은 죽었어도 참으로 그 장례를 통해서도 언약 성취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생명 살리는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와 사회 위에 모든 우리 파송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해외 지역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라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은 영원까지 함께 계실 기도하라. 아멘.